안녕하세요. 예쁜 백합꽃. 쉬운 방법으로 접어볼게요. 뒷면이 흰색인 단면색 종이로 백합 꽃송이 만들고 연두색 색종이 두 장으로 줄기와 잎을 만들었어요. 여러 송이 접어서 꽃다발로 만들어보세요. 흰색 백합꽃 만들어볼게요. 흰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볼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으로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이번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은 세모를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앞쪽에는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가운데 세워두고 손가락을 넣어 주머니를 만든 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사각형 모양이 나와요. 뒤집어주세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가운데에 선이 잘 생기도록 가운데를 꾹 눌러줄게요. 그리고 가운데에 다시 세워준 후 주머니 만든 후 꾹 눌러주세요. 위쪽이 색종이 벌어지는 쪽이에요. 이 옆쪽에 모서리가 가운데 선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아래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이 되도록 가운데 선에 잘 맞추어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겠습니다. 방금 접은 세모들을 모두 펼쳐줄게요. 뒤쪽에 있는 세모도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먼저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가운데 꾹 눌러 선이 생기게 한 후 가운데 세워줍니다. 역시 가운데 세운 것 주머니 이렇게 만들어서 꾹 눌러주세요.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한 장 옆으로 넘기고요. 다시 한번 색종이 가운데에 이렇게 세운 후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 만들고 꾹 눌러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먼저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가운데 눌러서 선 만들고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넣어서 주머니 만든 후에 꾹 눌러줍니다. 한 장 옆으로 넘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가운데 세워주고요. 주머니 만든 후 꾹 눌러줍니다. 위쪽에 비스듬한 이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위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잘 맞추어서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치면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입니다. 검정색으로 표시했어요. 이 선 끝부분에 맞추어서 이 앞쪽에 있는 색종이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벌리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접힌 선 그대로 눌러주세요. 아래쪽도 그대로 눌러주면 이런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 가운데 선과 만나면 잘 접은 거예요. 아래쪽에 세모 모양을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선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 누를게요. 이런 방법으로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뒤집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양쪽을 접어줍니다. 펼치면요, 비스듬한 선이 보입니다. 이 선 끝에 맞추어서 색종이 앞장을 이렇게 들어서 꾹 눌러줍니다. 양쪽을 접은 선에 따라서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도 그대로 눌러줄게요. 조금 벌어지게 접혀져도 괜찮아요. 아래쪽 세모 위쪽으로 올려주고 꾹꾹 눌러주세요. 또 색종이 두 장 넘겨볼게요. 반대쪽도 두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양쪽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끝이 뾰족해야 나중에 꽃잎 끝부분이 뾰족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펼친 후 비스듬한 선 끝에 맞추어서 앞쪽 색종이를 들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쪽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번엔 끝이 딱 잘 맞았네요. 그리고 아래쪽 세모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양쪽 위쪽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요. 가운데 선을 잘 맞추어 끝에를 뾰족하게 해주세요. 펼친 후에 비스듬한 선 끝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습니다. 접은 선에 맞추어 그대로 꾹 눌러주고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 세모 위쪽으로 보내주고 꾹 눌러 선이 분명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 방금 우리가 보낸 이 세모를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양쪽에 긴 세모를 잡고 이렇게 살짝 힘을 줘서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 세모 모양 들어가도록 동그라미 친 부분 들어가도록 이렇게 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덮어줍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던 세모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다시 그 옆쪽 찾아서요. 이 동그라미 친 세모가 안으로 들어가게 양쪽 긴 세모를 잡고 펼친 후에 이렇게 안으로 선에 맞추어서 접은 선에 잘 맞추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원래대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또 두 장 넘겨서요. 이렇게 양쪽 세모를 양쪽으로 넓게 잡아당기고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양쪽을 잡고 안쪽은 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군데 모두 접어주었어요. 한 장 옆으로 넘겨주세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쪽입니다. 아무런 없는 무늬가 없는 쪽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은 이렇게 벌어지는 쪽이에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또 한 장 옆으로 돌려서 아무 무늬가 없는 곳 찾아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뾰족한 세모 모양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또 접은 후에 또 빈 공간 아무 무늬가 없는 곳 찾아서 또 접어주세요. 모두 네 군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잘 맞추어서 양쪽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네 군데 모두 다 접으면 완성이에요. 이 끝에 있는 네 개의 꽃잎을 펼치면 백합꽃이 완성됩니다. 꽃잎을 둥글게 말기 위해서 가위의 옆쪽으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이렇게 긁어주면 꽃잎이 둥글게 돼요. 끝도 둥글게 예쁘게 말리고요. 가위가 어렵다면 연필이나 색연필의 둥근 부분을 활용해서 돌돌돌 말아주어도 됩니다. 짠! 예쁜 백합꽃이죠? 이 끝부분은 조금만 가위로 오려내줄게요. 아주 조금만 잘라주세요. 나중에 줄기를 연결할 거예요. 초록색깔 색종이로 줄기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모두 펼친 후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이렇게 색종이 4장이 돼요. 이 중에 두 장을 사용해서 줄기 만들어 볼게요. 양쪽 끝쪽을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비스듬히 놓은 후에 나무 꼬치 막대를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때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놓고 말아야 이렇게 점점점 길어지게 돼요. 끝쪽에는 풀칠해서 말아주면 색종이가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풀이 마른 후에 나무 꼬치 막대를 빼주세요. 가위로 양쪽 끝을 반듯하게 조금만 오릴게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가위를 이용해 4개에서 5개 정도 가위질을 내주세요. 가위질 한 곳을 풀칠할게요. 그리고 그곳을 손가락을 이용해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꽃송이 사이속으로 껴줍니다. 끝까지 넣어주세요. 줄기와 꽃송이가 잘 붙도록 나무 꼬치 막대로 꾹꾹꾹 눌러서 단단히 고정시킬게요. 잎사귀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 오린 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줍니다. 아래쪽에 긴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 흰색 부분을 가위로 오릴게요. 초록색에 맞추어서 잘라주세요. 큰 세모 모양을 펼쳐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과 위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까지 접어줄게요. 흰색이 보이지 않도록 이 초록색에 맞추어서 또 접어줍니다. 이 모서리가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줄게요. 위쪽 뾰족한 모서리도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잎사귀도 완성이에요. 이 끝을 둥글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까와 꽃잎처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위로 긁어내주세요. 이 끝쪽에 풀칠하고 줄기에 붙여볼게요. 풀이 마를 동안 잠시 동안 이렇게 잡고 있어주세요.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밑에도 이렇게 붙여볼게요. 역시 풀이 마를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풀이 다 마르고 나면 이렇게 예쁜 꽃송이가 완성됩니다. 여러 송이 만들어 꽃다발로 활용해 보세요.